광암동산에서 뜻깊은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학교를 세우신 이사장님과 또 이 학교에서 봉직하셨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교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모든 동문들이 함께 참여해서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 기념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최근 들어서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학교의 이사장이기 이전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 졸업생은 꽃을 안 단다고 해서 제가 꽃을 안 달았습니다. 네, 이사장이기보다 제1회 졸업생이 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동학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고비고비 어려움 속에 지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전 교장 선생님들, 김준석 교장 선생님, 이덕원 교장 선생님, 조대영 교장 선생님 네 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내주는 학교를 마다하고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내주는 학교를 마다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여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 더 적게 부담을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주신 동문 여러분들 오랜만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늦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에 기꺼이 와주신 전 연합회 회장이신 김대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김대성 목사님을 초대하자 그랬어. 김대성 목사님은 제가 만나 뵐 때마다 동성학교 잘하라고 동성학교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못하냐고 제가 이렇게 대들기까지 했는데 잘하라고 그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강동지역 교회의 목사님들, 교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액트교회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교우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이광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장윤정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학교를 설립하신 오종섭 이사장님 저의 아버님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셨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머지는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난으로 공부하지 못한 서름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어 오는데 교복을 입고 하교하는 동창을 만나서 집에 돌아오셔서 물통을 어머니 앞에서 내팽개치며 화를 내셨다고 하시면서 못내 어머니께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한 후회를 하시곤 눈물을 보이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을 시작하시고 밑에 두 동생들을 뒷바라지하셔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시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 돈이 모아지자 1957년 장학재단을 세우시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가난하여 일을 하여야 했던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졸업 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7, 80 노년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용돈을 모아서 동성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50주년 행사에 참석은 못하겠노라고 하시면서 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앞 설립자 두 분의 흉상도 억대의 돈을 들여 모아서 굳이 마다하는 것을 뿌리치시고 그분들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기본 정신은 가난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광암 동산에 살던 자녀들을 위해 안병주, 김순환 선생님 부부를 모시고 한 학년에 한 명 혹은 여섯 명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 교실에 세 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이 한 학년에 수업을 하시고 나머지 학년에게는 과제를 내주셔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1965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시작하자 중학교에 대하여 고민을 하셨고 다행히 1회 3명, 2회 1명이 졸업하고 서울의 중학교로 진학했고 3회 졸업생이 6명이었는데 그러자 동성학교를 설립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67년, 지금부터 50년 전 인근 동네에 있는 이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20여 명 입학생으로 동성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1회 졸업생들이 꽤 여러 분 오셨어요.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아직 여자 동창들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새 교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임시 첫 교실은 지금의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곳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여름 하복을 반바지로 선진화된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 시내를 나가면 어느 학교냐고 대단히 좋은 교복을 입었다고 그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동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농산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기 앉아계신 이기호 선생님이 그때 농사 지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채송아 씨 같은 당근 씨를 주시면서 이게 당근이 당근 씨다. 그러니 한번 심어봐라. 그래서 그 밭에 심으면서 정말 이 작은 씨에서 무엇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 팔뚝만한 붉은 당근을 뽑아서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수많은 동문들이 추억담으로 화장실 푸는 일부터 똥찌개진 일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담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만나는 동문들마다 초기에 대개 그 똥찌개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한 일을 바로 이 동성학교에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동성학교 졸업생들이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성학교 1회 졸업생부터 내리 몇 년 동안 36고등학교 수석 입학의 자리를 동성학교 출신들이 차지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서름이 가득 찬 한 기업인과 최고 학부를 졸업한 부인이 뜻을 합하여 작게 시작한 것이 동성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동성학교가 50년을 유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룩된 것이었습니다. 계속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수지가 맞지 않는 아주 작은 학교의 시작은 무모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부인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부인의 합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빈약한 대우와 조건에서도 기꺼이 교사로 와주셔서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신
수많은 선생님의 희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은 무엇으로 몇 년 동안을 봉사해 주셨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아침 새벽부터 가르치는 일 외에 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학교에 귀중한 자녀를 보내기로 한 남들이 보면 엉뚱한 부모님들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이념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던 설립자와 교사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부모님과 이 학교에 오셔서 헌신한 선생님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 이 학생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뒷바라지한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학교의 50년 동안에는 폐교를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학교 교사의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이야기로 동성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시행착오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만나는 목사님마다 빠지지 않고 동성학교가 요즘 어떠십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수지가 매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이 캠퍼스 교정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우측에 저 모양이 아닐 겁니다.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 교정의 반이 없어질 것이고 2, 3년 후에는 확 달라진 모습의 학교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동문들은 오셔서 없어질 교정 반을 잘 살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은 것이 동성학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30개 교를 비롯한 전국의 130개 학교가 입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763개의 학교가 입학생이 5명 미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입니다. 동성학교가 입학생이 적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성학교의 가장 큰 시련이자 위기는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보다 신입생이 적은 문제보다 이러한 시련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타협하는 것입니다. 입학생이 적은 것은 단순히 동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현재 입학생이 염려하지 않는 잘나가는 다른 학교도 조만간에 곧 닥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왔던 교육의 이념을 양보하거나 양보할 수밖에 없는 타협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주위 분들이 염려하는 것도 단순하게 경제적인 또 학생 수에 대한 염려뿐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을 교육의 이념을 포기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받는 학생이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는 10년, 15년 후의 삶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빠르게 변하는 지금의 시대에 제대로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인데 그 청문회 소식을 들으면 어떤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됨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교육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읽고 가르치면 성공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하나님의 교육 이념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교육을 시키지 않는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는가가 염려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봉사를 통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팔을 내밀어 주고 힘을 보태주는 사람, 나눔의 삶을 실현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만들라고 교육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백세를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뭘까요?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 알게 된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봉사를 통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도 동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가난해도 비싼 교육이 아니라 값진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미래의 시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몇 년 후면 여러분들이 작은 로봇과 동시 통역을 하는 시대에 사시게 될 겁니다. 굳이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무인 자동차가 곧 나올 텐데, 여러분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동시 통역이 곧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외우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이 소신과 정직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동성학교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염려 중에 하나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지금 동성학교가 겪는 시련을 통해 지혜를 얻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동성학교는 이러한 시련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성학교의 50년의 시도는 미련한 시절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50년을 위해 동문들의 성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무모한 시도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학교에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이 학교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박수가 지금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이곳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 목사님, 그리고 이곳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하나님의 박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시점에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한 기절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련하게 정진하라. 동성학교가 지금까지 미련하게 왔던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하나님과 여러분의 박수와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동성학교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미래의 비전까지 말씀해 주신 이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바위가 이사장님 어제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이 바위가 이 학교, 이 동산이 시작될 때 맨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한 바위랍니다. 이게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오실 때 이 바위를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이 바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학교의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기념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동성학교와 가진 인연은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4명 있는데 첫째 여동생이 동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 인연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 왜 불려왔을까? 오늘 이사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사장님한테 스트레스 몇 번 준 죄로 여기로 온 것 같습니다. 이 긴 세월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한 세기, 1세기를 말합니다. 100년. 그 다음에 25년을 말할 때도 또 길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4반세기입니다. 50년은 반세기의 역사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50년 이상 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동성학교는 정부의 보조나 교단의 지원 없이 유지되어 온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교육 이념과 목표가 없었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성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설립자 되시는 오정섭 회장님과 이재현 여사께서 아주 매우 분명하고 투철하고 확고한 교육 이념을 가지시고 학교를 설립하시고 그 정신과 가치관을 변함없이 실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50주년 동성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인류 사회를 좀 더 건전하고 밝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해 오신 두 분과 또 그 과업을 이어가시는 자녀분들, 특별히 오수호 이사장님의 그 정말 진심 어린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동일한 교육 정신과 목적으로 이 학교를 끝까지 존속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스트레스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학교의 사명, 핵심 가치, 그리고 교육 목표, 동성인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명의 서두에 있는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추구하던 제 신앙과 인생의 목표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라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봉사를 통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꿈을 향한 열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개발한다. 이것이 이 동성학교의 사명입니다.
또 핵심 가치 역시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소원과 매우 일치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두 번째 매일의 기도와 말씀 실천을 통한 언행일치의 삶, 세 번째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 네 번째 끊임없는 자기 개발, 다섯 번째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전, 이런 것들이 다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동성애 사명과 핵심 가치와 부흥 목표와 동성인의 특성은 이 내용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은 이 전반적인 개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한 후에 제 나름대로 이 인간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휴먼 리커버리라고 하는 인간회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미력이나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한 건강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1980년대 이전에 이 WHO의 건강 정의에는 영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인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추가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정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 상태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 이후에 많이 어쩌면 거의 상실되고 훼손되어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책 1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기독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 문장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이 몇 문장 속에 완전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학교의 모든 교육 이념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50년 동안 이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을 해온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이것이 저에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도마가 예수님께 빌립이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직접 단어를 쓰신 부분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도 역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희생적인 희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단어로 언급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기별을 증가하는 전도를 하신 것이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유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품성을 닮으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나서 못 고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격이 강해가지고 늘 남에게 이렇게 마음 아픈 말을 하고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성격이 그렇게 타고나서 화를 좀 잘 내고 이렇게 그러지만 뒤끝은 없다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상처내고 혼자만 뒤끝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타고났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타고난 성격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해서 주님처럼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더 이상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진정한 권위와 힘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진정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법조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법조계에 이제 이 법조인들이 이제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급을 하는데 이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적정한 선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꼭대기 탑 클래스까지 진급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유순한 사람들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남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손해와 자기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구호봉사 32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우리가 희생할 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이상한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 제가 서울 병원에서 이제 사택 있을 때 병원에서 청량리까지 아침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까지 갔어요. 근데 청량리역까지 갔는데 요금이 3,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원짜리가 없고 1,000원짜리도 없어서 5,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100원짜리 하나 없으십니까? 그래요. 100원짜리가 있으면 간단합니다. 계산하기가. 2,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1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2,000원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100원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사 아저씨가 이게 아침 새벽 시간부터 그 손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00원을 다시 드리고 다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900원 더 줬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 문을 닫고 이제 역으로 걸어가는 제 마음도 기분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900원 줘놓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남에게 주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 정신과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계속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면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행복감으로 생명력이 강화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끊임없이 이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치과의사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분이 이제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먼 거리지만 가서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나중에 한 것인데 그 치과는 목사의 부부나 가족은 다 무료로 하는데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올 때 그 의사가 현장에 없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그냥 무료로 받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다 지불하고 집에 왔어요. 며칠 후에 책 속에 그 돈이 그대로 실려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당연히 치과 치료해서 우리가 낸 것인데 왜 이걸 다시 돌려보냈습니까? 사모님, 인생이란 순환의 원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환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사모님을 도와드린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학교가 추구해온 교육의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남을 위해서 돕고 남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교육하는 이 동성애 교육 이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요 구속사업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로의 견해를 보면은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혹시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까? 여기 분명한 답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동안에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몇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50년 세월 동안 동성학교가 추구해온 이 교육 이념과 목표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 동성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이런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삼중학교도 지금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이념에서 많이 멀어져 갔습니다. 실력 위주의 학교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인류대학을 진학해서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삼중학교도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입학하면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장하던 시절에는 그 현수막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고 한동안 안 붙였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학 후에 대학을 간 이후에 그들의 인품이 무엇이냐, 그들의 성품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사건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한 학생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를 이제 공격하려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나서 잡혔죠. 그 학생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과학경시대 올림피아드 나가서 2년 연속 수상한 과학의 영재였습니다.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했어요. 아주 탄탄대로를 거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에게 한번 질책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못 참고 폭탄을 만들어서 교수를 공격한 것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인품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마다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력은 있고 능력은 있지만 인품과 인성의 결여된 상품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뉴스라는 한 잡지에 컬럼 부탁을 받고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미래의 재산은 인품이다. 미래의 재산은 인품이에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런 인물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2014년 12월 29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얼마나 인성교육이 안 되면 인성교육을 하자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저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름대로 교육에 관심 있던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36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워낙 이제 그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언제 본청에서 불려갈지 모른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바로 밑에 고위급 실무자를 만나도록 예, 해줬어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 자신도 법은 만들어졌는데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됐어요. 제가 그분하고 총리 되기 전에 어떻게 누구 소개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인연을 핑계대고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3.6 교육의 이념을 좀 전해드리고 이 인성 교육에 관해서 좀 의견을 나누려고. 그때 자기가 너무 바빠서 힘드니까 비서실장 만나서 전부 다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이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총리 비서실장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다 전달하고 왔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인성교육진흥법안 통과 이전이나 그 이후에 아마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인성교육을 시킬 만한 인성을 갖춘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겠습니까, 교사. 이러한 시대, 신앙과 인성과 실력을 추구하는 이 동성학교는 매우 중요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학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희망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비록 미미하지만 흙탕물이 있을지라도 그 흙탕물 속에 아주 가는 맑은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가면 언젠가는 흙탕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 이념을 가진 이 동성학교가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 소망으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좀 만드셔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좀 문을 열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교육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모여와도 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잘 홍보하고 잘 광고를 해서 그런 숨어있는 그런 교육을 선호하는 숨어있는 학생들을 잘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이 이 마당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이 일반 학교의 교육입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이 동성학교의 정신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좋은 인성과 인품을 가진 인재들이 양성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를 통해서 미래 사회와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들이 이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인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